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2018 원플러 특집 어퀘이터 어드밴스 오디오 이퀄라이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Q 이퀄라이징은 사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간과됩니다. 그렇죠. 너무 자주 간과되는 EQ 페달은 장비에 넣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 중 하나죠. 그렇죠. 어퀘이터는 원플러 특유의 연주자를 위한 무대 친화적 장비입니다. 원플러는 최고의 품질의 EQ 페달 제작을 목적으로 오랜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각 주파수에 대해 개별 슬라이더를 따라갈 수 있는 커브 대신에 고정된 저음 및 고음 컨트롤과 몇 개의 노브 변경만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EQ를 완성을 합니다. 봐도 다르게 생겼죠. 그죠. 뭐가 많이 있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그렇죠. 그래픽 EQ 아니면 뭐를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는 아예 노브로 제작을 했습니다. 두 개의 중간 주파수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고요. 각 노브의 주파수는 플레이어의 요구에 맞게 신중하게 정의되었으며 가장 유연한 EQ 페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깨끗한 부스트, 다른 페달의 음색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기능, 또는 기타나 베이스로 연출할 수 있는 최고의 사운드를 완성해준다라고 하네요. 모든 종류의 뮤지션을 위한 페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주파수 제어, 충분한 출력 및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인해 어퀘이터를 장비에 페달보드 위에 추가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지 못하는 뮤지션은 한 명도 없대요. 연주 도중에 도움이 되는 주파수만 쉽게 불러오고 룸에서 어떤 종류의 거친 파형을 없애기 위해 고음역을 간단히 걷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래픽 이퀄라이저 이렇게 노브를 만지는 것보다 이 돌려서 편하게 작업을 그죠? 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액티브 4밴드 EQ는 현대 뮤지션의 요구에 맞게 정확하게 조정이 되고요. 두 개의 세미 파라메트릭 중간 주파수 노브를 사용하여 원하는 사운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EQ잉을 할 때 연주자에게 100% 맡겨서 하는 스타일의 EQ도 있지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운드를 밑에다 깔고 나머지를 노브로 다듬어 간다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가져봅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9V에서 18V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베이스 시그널의 저음역대를 조절을 하고요. 미드 1, 2 시그널의 중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트래블 시그널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 볼륨이 있고요.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는 볼륨이 있고 미드 프릭 1&2 두 개의 세미 파라메트릭으로 시그널의 중음역대를 좀 더 세분화하여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6밴드 EQ네요. 네. 6밴드 EQ의 볼륨이 달려있는 겁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한번 네.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꺼볼게요. 네. 와, 12시에 되니까는 영향을 거의 안 미치면서 그쵸? 해상도만 올려주네요. 약간 이렇게 정제되는 듯한 느낌. 네. 그렇지. EQ가 이렇게 걸리면 좋지.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EQ가 켜지면서 갑자기 내가 잡아놨던 소리들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그쵸. 흘러가서 그걸 또 거기서 EQ잉을 해서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베이스를 한번 높여볼게요. 깎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제가 트래블을 한번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사운드에 있어서는 압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컨트롤 방식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픽 EQ 사용하는 네, 것보다? 왜냐하면은 네. 그 결국에 네. 우리가 믹싱 그
진짜 믹싱 할때 믹서를 보면은 결국 다 노브잖아요. 네네. 순서대로 그쵸, 이렇게 그쵸? 로우부터 이렇게 하이 쫙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돌린다고 생각하는 저는 개념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중음역대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쏘네요. 잠시만요. 요렇게 가볼게요. 오, 화가 바뀌네.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이게 미들 원, 미들 투잖아요. 네. 형님이 지금 방금 이걸 깎으셨잖아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미들 하이겠죠. 네. 그럼 이거는 미들 로우겠죠? 미들 로우겠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그쵸? 거니까 그 그쵸? 어디쯤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럼 얘를 올리면은 이렇게 그럼 올라가네요. 여기다 한번 더 해볼까요? 얘가 좀 쏘지 않을까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하이가 기분 좋은 하이 쪽이 그쵸?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얘들 둘이가 좀 그쵸? 극단적으로 얘가 좀 조심해야 될 로브네요. 예. 얘가. 오히려 그죠? 그 극하이 쪽에 있는 애는 아예 하이만 건드니까. 하이만 건드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미들이랑 같이 땡겨서 올라가 네. 버리니까. 저희가 드라이브에다가, 네. 예. 아니면 좀 게인 양 많은 디스토션 한번 밟아주시겠어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방식이 EQ긴 하네요. 네. 이 소리를 지금 건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한번 저도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믹서를 약간 이렇게 떼다가 보드에다 올린 듯한 느낌인가? 제일 앞단에 놔서 처음 들어오는 신호를 만들어서 밖으로, 물론 그게 EQ의 목적이긴 하지만 쏴도 될것 같고, 다 나온 사운드 제일 뒷단에다 EQ를 넣어서 마스터를 만져도 될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노브로 돌리잖아요. 네. 이런 식의 접근. 색다르면서도 굉장한 이 좋은 아이디어다. 이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네. 진짜 좋은 톤이 나올 것 그렇죠. 이제 은총 씨께서 어퀘이터 어드밴스 오디오 이퀄라이저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 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틀어 보시고 얘기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무대 친화적인 이 연주자들이 진짜로 이제 정말 잘 나가는 슈퍼 밴드들이라든지 A급 세션들 같은 경우는 테크니션들, 엔지니어들이 컨트롤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 일반적인 뮤지션들이 무대 위에서 발로 밟는 거 이외에 손으로 노브를 돌린다든지 거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원플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연주자가 편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특징들이 특히나 2018년도에 신제품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줄 평. 원플러 EQ 또 다른 새로운 EQ의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이때까지 나온 EQ 판도가 너무 달라졌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반가운 게 뭐냐면은 그런 좀 노브로 일단 돌리는 게 그걸 착안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사실 고정률도 이게 더 좋아요. 기억하기도 좀더 편하고,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렇게 한줄 평을 드릴게요. 드디어 나타난 페달형 이퀄라이저. 많은 페달들, EQ 페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픽 EQ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경우들도 있었고 밟으면서 이제 노브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사운드야 어찌 됐던 페달 보드 위에 올라갔을 때 내구성도 그렇고 잘안 어울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진화시켰다라고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한줄평 끝났고 저희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9.0. 9.0. 잘 맞아. 내 네. 주변에. 저는 한 8.5 생각을 했고요. 네. 이런 시도에 대해서 0.5점 더 줬습니다. 저는 이미 사실 저는 9.5 줄라 했는데 좀 애반 것 같아서 저는 이미 해상도에서 이미 그쵸. 9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브 점수로 네. 0.5로 더 줄까 하다가 아직은 좀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일단 9점으로 네. 뒀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펙터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브랜드가 몇안 된다고 저는 네. 판단합니다. 근데 원플러는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움직임, 한발뗀 거잖아요.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너 그랬어? 나더 멋있는 거 보여줄게. 라고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또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펙터는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조리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